할 때, 영혼 속에 있는 생각과 느낌과 결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말에 실려서 가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원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는, 예수님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영이에요. 내 영 속에 생각하고 느낌과 결단이 있는데, 그러면, 내 말을 누군가 듣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상대로 말하는 거죠. 혼자 중절중절 말하지는 않죠. 그럼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 속에 또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결단이라고 하는 그 요소와 맞부닥치는 것입니다. 그 내 생각이 그 사람 영혼 속에 있는 생각에 붙어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 그 사람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의지에 달라붙어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세요. 처음에는 영 아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서 몇 번 이야기를 하더니 그 사람 화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걸 가르쳐서 그 사람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 옛 어른들 한 말 무서워요. 틀린 말이 없어요. 옛말에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에이 아닌데 뭐 나는 저렇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그 말을 자꾸 들었던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장악을 하고 그 사람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느낌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감정을 장악을 하고 그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의지를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지정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하 그 사람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야 전에 그 사람은 그렇지 않더니만 사람이 달라졌네. 달라진 게 아니라 말을 듣다가 보니까 생각이 같아졌습니다. 감정이 같아졌습니다. 의지가 같아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 말 저 말 듣다가 보면 내 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 내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 심령에 있는 게 준비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툭튀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내 영혼을 더럽히고 근심되게 하고 내 때로는 나를 우울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면 지금 자살 사이트라는 게 우주수만 올라와 있어요. 같이 죽을래요? 알려드릴까요? 함께 죽으실래요? 어느 아파트로 올라갈까요? 오만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좋지 못한 요소들이 그 사람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화도 말이죠.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극장 가고 싶으면요. 종교만 나와서 목사님이 꼭 물어보세요. 평양만 더 사면 되는데 어떤 분은 또 목사님 그 영화 어떻습니까? 물어놓고 살짝 가만히 책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서적이라고 한글 잡지 마요. 자유주의 여러분 구분을 못해요. 우리 목사님 제가 보니까 아주 보수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아주 건강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물어 목사님 이 책은 어때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그 책도 안 물어보고 이런 것도 생겨나 물어볼래요. 한 두어 번 물어볼 때 한 번 정도는 사주의 드리려니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우리 금요일을 마치면 한 11시 돼요. 금요일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다 돌아오고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금요일날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 아마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그날 저녁에 보면 이렇게 이상한 불륜 드라마 하나 하는 게
이제 19자 쓰여가지고 이거는 어린이들과 함께 보는 것은 좋지 않사오면 지도, 적절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얘가 담하게 뜨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부부지간에 만나서 살다가 무슨 뭐 이제 해가지고 또 안 좋아가지고 뭐 상담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니까 되게 이 드라마를 봐도 빠지더만요. 저는 잘 안 빠집니다. 막 가령 무슨 뭐 사고 뭐 칼싸움하고 이런데 막 칼로 착 그러잖아요. 내 속으로 괜히 좀 가짜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감동이 옵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막 칼을 맞으면 저 사람 조금만은 되는데 또 무슨 드라마를 보면 막 못된 여자 나오면 막 욕을 하고 또 감동도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본다고. 눈물 흘리면 그러지. 나를 말라 쳐다보면 나도 우나 싶고. 그래, 그날 저녁에 들어가면 별로 재미없고, 그게 이제 조금 자극적이고, 그렇지. 뭐, 보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저는 뭐, 방금 은혜 받고 집으로 왔는데, 텔레비에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속이 처분이 납니까? 나, 야, 처분을 하고 들어서, 이 저놈은 텔레비를 그냥 캬! 그냥. 내 아직도 한 번도 그림도 못 해봤어요. 나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좋은 드라마 하나가, 좋은 책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벌써 치우치게 되고 기울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이 본체가 있으시지만 그 본체 속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 지금도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은 그 본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도 우리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계세요. 생각하는 기능, 이성의 기능, 느낌의 기능, 감정의 기능, 결단의 기능, 의지의 기능,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본체 속에 있는 이 영혼도, 영도 예수님의 본체 바깥으로 외출을 할 때는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에 실려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기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의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결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